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형 산불이 난 고성과 강릉에서는 진화 작업이 사실상 끝나고 피해 조사와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는 늘고 있고 피해 지역 주민들은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교환 기자입니다. 강릉시 옥계면의 한 야산에서 진화 대원들이 물을 뿌리느라 분주합니다. 공중에서 헬기가 물을 실어와 퍼붓습니다. 야산에 방치된 폐타이어에서 잔불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불이 났는데 아무리 보도 꺼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파고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장비가 짓기 전에는 꺼지지 않는 거야. 강릉과 고성 산불 피해지에서는 2,000명 넘는 인력과 장비가 동원돼 여전히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명 피해는 사망 1명과 부상자 11명으로 집계됐는데 부상자 10명은 이미 귀가했습니다. 재산 피해는 임야 530여 헥타르와 주택 500여 채가 소실됐고 수십 동의 관광시설과 농업시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600명이 넘는 이재민들이 아직도 마을 회관 등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는데 일부는 공공기관 연수시설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아니 거기에는 텐트 쳐놓고 바닥에 서침도 안 됐잖아요. 그 입을 까는 거. 거기 되면 원래 여기는 완전히 뭐 호텔이지 뭐. 정부 관계 부처들이 긴급 지원에 나선 가운데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본격적인 피해 조사가 시작돼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동해안 산불이 진화된 가운데 최문순 지사와 피해 지역 시장 군수들이 속초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신속하고 다양한 피해 복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문순 지사와 산불 피해 지역 시장 군수들이 피해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문순 지사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재난 속에서 한마음으로 대처하고 모두가 발벗고 나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며 위로와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이제부터 피해 복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더 어려운 과정이 시작됐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복구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기 쉽고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능력과 지혜를 모아나가기로 했습니다. 갈등이 생기기 쉽고 또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갈등과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 최대한의 능력과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속하게 복구가 진행돼 이재민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국가는 물론 도와 자치단체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피해 조사가 늦어지면 그에 대한 조치도 늦어지는 만큼 서둘러 피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더구나 동해안 지역은 관광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만큼 특별 조치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재민 구호를 위한 주거시설 지원 방안도 하루빨리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전영재입니다. 정부가 산불 피해 마을 단위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피해 실태 조사와 이재민 구호, 지원에 나섭니다. 정부는 우선 피해 복구를 위한 실태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되 피해 마을 단위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주민이 지원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산불 피해 지역 지자체는 이재민들이 원하는 주거 유형과 지원 수요를 서둘러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고성과 속초 등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에 장마철 산사태와 해양 오염 등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산림 전문가들에 따르면 산불 발생 지역 산림은 토양 접합력이 약해져 토사 유출 방지 기능이 130배가량 떨어지고 수분 저장 기능도 절반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재가 지표면에 2-3mm가량 쌓여도 수분이 토양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차단해 산사태 우려가 높아집니다.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이 신당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지난 4일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옥계면의 한 신당에서 최초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최초 목격자인 신당 관리인을 조사하는 한편 전기 양초 등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감정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FC가 수원 삼성에 0-2로 졌습니다.
춘천 송암 경기장에서 열린 오늘 경기에서 수원 삼성은 후반 21분 타가트의 패스를 받은 대안이 강한 오른발 슛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또한 수원 삼성의 염기훈이 후반 추가 시간에 프리킥 골을 터뜨리며 추가 득점해 강원FC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수원의 염기훈은 오늘 골을 넣으면서 통산 70골 104도움으로 전북현대 이동국에 이어 K리그 통산 두 번째로 70-70 클럽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동해안 산불로 잠시 휴업에 들어갔던 학교들이 내일부터 학사 일정을 정상 운영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 내 피해 구역이 대부분 쓰레기 수거장이나 창고 등 부속 건물로 정상적인 수업 활동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해 내일부터 학사 일정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급식소에 피해가 난 속초고등학교는 단축 수업을 합니다. 도교육청은 산불 피해 가정 학생의 외상 후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심리 상담 지원을 강화합니다. 강원도가 올해 명장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명장 선정은 건설기계 등 37개 분야 97개 직종으로 모두 5명 이내를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도민 의견 수렴과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합니다. 명장 자격 요건은 해당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면서 강원도에 거주하고 도내 사업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입니다. 강원도 명장으로 선정되면 명장 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기술 장려금 연 200만 원을 2년 동안 지급합니다.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시내 시외버스에 대한 배출가스 특별점검이 이루어집니다. 평창군은 오는 12일까지 버스 차고지와 정류장에서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보름 안에 차량을 정비, 점검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따르지 않으면 운행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비닐하우스 환경감시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횡성군은 고가의 환경 제어 시스템을 도입하기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 지역 업체와 비닐하우스 내 온도와 습도 등을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하우스 내 개폐기와 관수시설, 유동팬 동작을 원격 제어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추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주택법을 위반한 도내 주택 건설업체 3곳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강원도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태백의 한 업체에 대해 주택법 위반으로 등록 말소 조치했습니다. 또 변경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속초와 춘천의 업체 두 곳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달 들어서 도내 누적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번 주까지 집계된 도내 어획량은 8,461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늘었습니다. 어종별로는 오징어가 1,868톤으로 지난해 3배 수준으로 급증했으며 복어, 가자미, 문어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정선 지역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정선 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8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예방나무주사 788헥타르와 감염목 주변 나무배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정선 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과 사유림 구분 없이 예찰과 방제 사업을 벌여 백두대간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강원, 인제, 고성군과 속초, 강릉, 동해시 등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지역의 고객들에게 1,200억 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합니다. 기업은행은 우선 화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1,000억 원 규모의 특별 지원 작업을 공급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